앉아볼까? 요. 쉬웠어요? 어려웠어요? 쉬웠어요. 쉬웠어요. 오케이. 오늘은 복화 1회 10.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오케이. 잘 보이죠? 네. 시간 시작해 볼까요? Pen. Pen. P-E-N. 오케이. Bed. Bed. B-E-D. 오케이. Vet. Vet. 오, 발음도 좋아요. V-E-T. 그렇죠. 가만 보니까 E가 가진 세 가지 소리 뭐 중에? E, E, O. 중에서? E. 그렇죠. E 되는 애들 모아놓은 것 같아요. 계속해서? Red. Red. R-E-D. 그렇죠. 계속해서? Sled. Sled. S-L-E-D. 오케이. Net. Net. N-E-T. 그렇죠. Hen. Hen. H-E-N. 오케이. Man. Man. M-E-N. 오케이. Jet. Jet. J-E-T. J-E-T. Ten. Ten. T-E-N. T-E-N. Pet. Pet. P-E-T. 오케이. 자, 그리고 전부 다 애 됐네, 그치, 이가. 그리고 이 man에 대해서 선생님 하나 알려줄 게 있는데, 그냥 남자 있죠? 그냥 네. 남자는 전에 본 적이 있을 텐데. M-A-N. 그렇지, 이게 man이야. 보통은 여럿일 때는 몰래는 이렇게 S를 붙여주는 게 원래 규칙이야. 근데 이 남자란 뜻의 man은 여기다 S를 붙여서 남자들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글자가 바뀌어져요. 무슨 설명이냐면 책이 뭐죠, 책? 네. 책이 북이죠, 북. 그렇지. 북인데 책들 하고 싶으면 books 이렇게 하면 책 여러 권을 표현하는 두 권 이상일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. 그러니까 남자도 원래는 원래 규칙대로 이 규칙대로 하면 이렇게 S를 붙여서 남자들 만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글자가 바뀐다는 얘기예요. 알겠습니까? 오케이,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올 거예요. 수고했습니다. 말하기 쓰기. 쓰기도 다 100점이네. 오케이.